조달청 페이스북 라이브 리뷰쇼 괜찮아라 엑스파일. 네, 아 반갑습니다. 개그맨 노우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쇼호스트 김경진입니다. 네, 아 오늘이 네. 두 번째 시간이죠. 네. 네, 사실 저희가 그 3월 14일 날 첫 방송을 했는데 그때는 남자 쇼호스트 분이랑 같이 했거든요. 봤어요. 네, 그때도 반응이 뜨거웠는데 이렇게 화사하고 예쁜 또 경진 씨랑 하니까 오늘은 조금 더 반응이 뜨겁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기술력은 있으나 마케팅이 부족해 어려움을 겪는 우수 벤처 창업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탄생한 것이 바로 이 벤처나라죠. 네, 조달청 벤처나라에 등록된 기업들이요 무려 5만여 곳에 이르는 공공기관의 홍보는 물론이고요 공공 조달시장 진출과 아주 다양한 혜택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또 각 공공기관은요 온라인으로서 구매까지 가능하니까요 오늘 많은 주목 바랍니다. 네, 아 그야말로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아 도랑치고 가지 잡고 뭐 모두가 좋은 그런 상황 아닙니까? 네, 이렇게 톡톡 튀는 아이디어와 열정으로 가득한 우리 우수 벤처 창업 기업의 제품을요 아주 솔직하고 친절하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그런 관심을 그냥 마음으로만 보여주지 마시고 네. 꼭 구매로서 그 사랑을 저희에게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그럼 저희는 잠시 영상 보고 다시 돌아올게요. 잠깐만요. 포기하지 말아요. 벤처나라로 오세요. 5만 개 공공기관의 제품 홍보부터 납품까지 모두 가능한 이곳 조달청 벤처나라 언제나 환영해요. 조달청 벤처나라 벤처나라 엑스 파일! 파일! 네. 네, 오늘 두 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이 시간에도 벤처나라에서 가장 반응이 핫한 네. 제품 세 가지를 소개해드립니다. 네. 근데 지금 테이블에 보니까요. 네. 테이블에 올라오는 것 치고는 꽤 큰 게 지금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요. 뭐에, 네.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왠지 뭔가 화분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자세한 내용 야야산 이주희 대리님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주희 대리님 나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야 마치 입사 3년 차에 파릇파릇한 승무원이 마치 훈련을 타고 오듯이 네 너무 여신 같으세요. 네, 네 이주희 대리님 자세한 회사 소개 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어디서 뭐 하시는 분입니까? 네 안녕하세요. 화분 물주기의 혁명 캐리어처럼 쉽게 이동할 수 있는 이동식 급수기를 개발한 야야산의 이주희라고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네. 방송이라고 떨지 마시고 네. 이제 본인이 이제 제품을 이제 소개해드리러 나왔잖아요. 네. 네, 한번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네. 저희가 판넬을 보면서 네. 시원하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제가 판넬도 준비했거든요. 네. 이렇게. 화면에 잘 보이나요? 보이나요? 네. 네. 자, 그럼 첫 번째부터 한번 바로 공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뜯어볼까요? 네. 짜자잔! 편리한 급수 및 배수 시스템! 이건 뭔가요? 네, 이게 이제 이동식 급수기 그 아쿠아푸켓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편리한 급수, 어디서든 언제든지 이 급수기만 있으면 이동을 하셔서 급수를 하실 수 있는 시스템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그 배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거는 네. 여기에 있는 뚜껑을 열게 되면 화분을 올려놓고 물을 주게 되면 배수가 되어서 그 물들이 기기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물이 재사용되는 그런 시스템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 제가 네. 또 개그맨 중에서 네. 손기술이 없기로 유명하거든요. 네. 제가 한번 좀 시연을 해볼 수 있을까요? 뚜껑을 한번 열어보시고 네네. 돌려서? 네. 열면 여기 안에 여과 필터가 있어요. 네네네. 예를 들어서 화분 물 주실 때 어딘가에 이동하셔서 물 주시면 무겁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아이를 데리고 오셔서 네. 화분을 올려두시고 여기에 있는 분사를 이용해서 호스? 네, 호스를 이용해서 물을 주시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물들은 다시 재사용될 수 있는 거고 여기엔 지금 물이 없고 여기에 물이 있습니다. 그래요? 네, 여기 한번 해보실까요? 네네네 해볼까요? 그럼 화분을 제가 글로 옮겨야 되나요? 네. 네. 자 여러분들 이거 화면에 보이시려나? 네. 보입니까? 네. 자 그러면은 제가 한번 시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화분을 올려놓고 네. 제가 전원을 켜둔 상태입니다. 네. 자 누르면 되나요? 네. 정말 간단하네요. 가까이에서 네. 해주세요. 네. 네. 오! 버려지는 물이 없이 물이 계속 재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시스템이고요. 네. 안에 여과 필터가 있기 때문에 흙은 여과 필터에 걸러지고 깨끗한 물만 계속 재사용이 되는 거예요. 아, 멈출 때는 다시 한번 누르면 되는구나. 그렇죠. 예, 네. 네. 멈출 때 다시 한번 누르시고 네, 배터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꺼주시면 되고요. 정말 간단하네요. 왜냐면 네. 저도 집에서 화분에 물을 주는데 네. 밑에 이제 그 물이 찰랑찰랑 하다가 넘칠 때도 있고. 그렇죠. 넘치는 경우가 많죠. 맞아요. 흘리고. 네, 바로 여기다가 부어주시면 되고요.
큰 식물들 옮기실 필요 없이 요 아이를 이동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쿠아푸켓에서. 근데 지금 장점이 이거 하나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요. 이제 겨우 하나 뜯은 거예요. 이제 시작이죠. 네. 자, 네. 그러면 두 번째 뜯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네. 손쉬운 이동. 네, 아쿠아포켓은 360도로 회전을 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네네. 그리고 굉장히 부드럽게 밀리고요. 그리고 높낮이도 크기가 두 가지이기 때문에 어른도 사용하실 수 있고 작은 거는 아이들도 사용하실 수 있는 네네. 손쉬운 이동이 가능한 이동식 급수기입니다. 제가 한번 밀어보세요. 네. 와, 아니 진짜 저희 집에 유모차 밀듯이 굉장히 승차감이 훨씬 부드러울 거예요. 네. 아, 좋습니다. 네. 아, 그런데 이제 조달청 이제 페이스북 저희가 라이브로 방송을 또 하고 있잖아요. 네네. 그래서 저희가 댓글도 좀 보려고 해요. 그렇죠. 여러분들 지금 댓글들이 이게 지금 저희가 생방송으로 지금 실시간 연결이 되고 있는 것 때문에 수압도 세고 물이 확실히 절약될 것 같네요. 저런 거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그렇죠. 네. 네. 실내에서 사용할 수 있어서 좋은 듯 친환경인가 보네요. 이런 답변들 많이 주셨네요. 네. 가격 가격은 이제 두 가지가 조금 다른데요. 네. 이제 요 작은 사이즈가 20만 원 이제 초중반대고요. 요 아이가 20만 원 후반대 정도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뭐 수명은 뭐 그냥 계속 사용하실 수 있는 거고요. 네. 배터리는 충전식이기 때문에 그 네네. 내용 이따 조금 나오니까.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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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바로 댓글 남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세 번째. 자, 짜잔. 네, 대용량 네. 배터리 장시간 무선 사용. 오, 방금 말씀해주셨잖아요. 네, 방금 말씀해주셨던 부분이에요. 네네네. 대용량 배터리라서 한 번 충전을 하게 되면 한 4시간 정도 충전하시면 7시간을 사용하실 수가 있어요. 와, 네. 아니 7시간이면은 네. 집 안에 화분뿐만이 아니라 네. 밖에 나가셔서 야산에 있는 꽃들도 네. 다 쓸 수 있겠어요. 네. 야산에 있는 네. 정원, 웬만한 정원들 다 뿌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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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러면 네 번째는 과연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네. 편리한 영양제 공급 및 병충 해방제. 네, 병충해 방제. 이제 예를 들면은 식물이 조금 시들시들하거나 뭐 색이 조금 이상해져서 이런 영양제 주신 분들 되게 많으실 텐데 네. 그냥 꼽기만 하면요 뿌리 한쪽에만 영양제가 몰리기 때문에 큰 효과를 보지 못하신 분들이 대다수예요. 그래서 이런 영양제나 식물에게 좋은 약들을 여기다가 투여를 해서 골고루 분사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손쉬운 굳이 이걸 꽂지 않고. 그래서 그렇게 사용하시기에도 좋은 아쿠아포켓입니다. 어, 진짜 유용하네요. 정말 안 되는 게 없는 신통박통한 이동급수기 아쿠아포켓 정말 설명하느라 애쓰셨습니다. 네. 네, 물 호스 이거는 뭔가요, 그런데? 요거는 예를 들어서 이동식 급수기이지만 물을 여기다 담아야 되는데도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런 문제를 또 보완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조립해서 끼우시기만 하면 언제든지 수도꼭지에다가 연결을 하시기만 하면 수도꼭지를 틀어서 바로 여기에 물이 담겨질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네. 아, 네, 감사합니다. 정말 장점들이 이렇게 많은데 네. 저희가 오늘 세 가지 제품을 보여드리기 때문에 일단 첫 번째 제품은 저희가 여기까지만 보고 여러분들 많은 구매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아쿠아 포켓은요 우수 벤처 창업기업 시장 개척의 디딤돌 조달청 벤처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구매 가능하십니다. 네, 저희는 잠시 영상 보고 두 번째 제품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잠시만요. 네, 여러분께서는 지금 조달청 페이스북 라이브 리뷰 쇼 벤처나라 X파일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저희 앞에 놓인 이 물건, 또 이게 뭔지 궁금한데요? 네, 이게 혁신적인 미래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아주 대세 중의 대세죠. 바로 3D 프린터입니다. 요즘 뭐 자동차, 건축, 의료 중 아주 다양한 곳에 활용이 되고 있다고 들었어요. 저희 옆에 계신 이분이 바로 우리 일상에서 뗄래야 뗄 수 없는 네. 신기술, 네, 3D 프린터를 직접 개발하신 분이신데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소개해드릴 제품 K랩스 김성희 대표 이사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K랩스 어떤 곳인지 먼저 소개 좀 해주세요. 네, K랩스는 3D 프린터의 모든 것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3D 프린팅 관련 모든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는 3D 프린팅 전문 기업입니다. 아, 그래 좀 긴장되시죠? 네, 많이 긴장돼요. 편안하게 서툴러 쓰십시오. 괜찮습니다. 맞나요? 갑자기 서운 말씀이시네. 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판넬을 보면서 어떠한 장점들이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첫 번째 장점 보여드리겠습니다. 짜자잔. 휴대용이 컴팩트한 사이즈. 이게 무슨 뜻입니까? 뭐 보시면은 아시죠, 그죠? 보통 일반적인 3D 프린터는 한 손으로 들기가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네. 크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개발한 3D 프린터는 뭐 보시면 아시다시피 누구나 한 손으로 드실 수 있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네네네. 오! 안 들리는데요? 큰일 났네. 네, 한 손으로 와 가볍게 들리네요. 초등학생부터 누구나 네. 뭐 아주 편하게 사용할 수 있게끔 작고 그리고 누구나 또 책상 위에서 놓고 쓸 수 있게끔 작고 휴대가 간편하도록 만들어진 제품입니다. 아, 그리고 크기도 작아서 그 장소도 많이 차지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책상 위에 올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프린터라고 보셔도 돼요. 아, 그래요. 네. 자, 그럼 과연 두 번째는 어떠한 장점이 있는지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짜자잔. 오. 안정적 출력 및 저소음. 오. 화학성분의 방향과 탈취제 사용이 억제된다고. 네. 예. 자세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어렵게 설명하셨네요. 네. 지금 저희가 하는데 지금 시연을 해뒀는데요. 네네. 많이 시끄러우신가요? 아니요. 조용해요. 아, 지금 이게 작동이 되고 있는 거예요? 하고 있는 중. 아니 저는 이제 그냥 예열하고 있는 줄 알았어요. 저도 네. 이제 막 시작하는 줄 알았어요. 일반적으로 기계다 보니까 네네. 굉장히 또 소음도 좀 심하고 다루기도 어려울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를 만들기 위해서 소음도 최대한 줄이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서 사용되는 재료가 이제 일종의 플라스틱 재료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아무래도 유해한 성분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나올 수 있다는 데 걱정을 많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친환경, 식물성 그 재료만을 사용했고 특히 여기에 들어가는 재료들은 저희가 뭐 어디서 뭐 수입을 하는 게 아니라 네네. 한국에 있는 전문 기업들과 같이 공동으로 개발을 해가지고 인체 해가 되지 않는 제품만을 사용해서 이제 쓰실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져요. 네, 제가 또 프린터랑도 잘 안 친한데 네. 네, 어떻게 작동을 하는지 네. 네, 제가 따라할 수 있으면 진짜 쉬운 거거든요. 아, 일단 네. 뭐 기본적으로 내가 만들고 싶은 어떤 모델이 필요하겠죠, 그죠? 네네. 뭐 직접 손으로 그리실 수도 있고 네. 손으로 그냥 이제 컴퓨터로 그리실 수도 있고 아니면은 원하시는 파일을 다운로드 받으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보시는 메모리 칩에다가 이렇게 네.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시겠어요? 그냥 네네. 간단하게 여기다가 이렇게 넣으시고요. 네. 클릭을 조선할게요. 네. 한번 하시고 찾아서 내가 출력하고 싶은 찾아서 클릭하시면은 생각보다 쉽네요. 아니 너무 쉬운데요? 이게 끝이에요? 네, 제가 지금 그 고양이 모양 열쇠고리를 제가 출력을 했거든요. 네네. 요거로 같은 게 조금 있으면 준비가 되면 출력이 될 텐데. 네네. 그게 완성이 되면은 이렇게. 제가 미리 출력을 해뒀는데요. 와! 이거 어린이들이 너무 좋아하는 예쁜 디자인이었네요. 아니, 보통 이런 거는 네. 공장에서 찍어내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뭐 여기다가 내가 원하는 이름을 적을 수도 있고요. 네네. 내가 뭐 전화번호를 적어가지고 애기들, 뭐 어린 애기들 뭐 좀 보안용으로 사용하실 수도 있고. 원하시는 거든지 사용하실 수 있죠. 아이들이 너무 좋아하겠네요. 그니까요.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네. 선물로 줄 수 있다는 게 3D 프린터의 네. 장점입니다. 이제 표정이 밝아지셨어요. 얼마든지 뽑을 네. 수 있기 때문에. 네. 자, 그럼 세 번째 장점은 뭐가 있나요? 세 번째. 보여드리겠습니다. 뛰어난 내구성. 예, 저희 제품은 보시면은 한번 보시면은 전부 다 메탈 소재로 96% 이상이 메탈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요. 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작동 자체가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도 있지만, 네. 네네. 뭐 이동을 하시다가 혹은 학교에서 사용을 하실 때, 네. 아기들이 모르고 툭 칠 수도 있고 그죠? 그렇죠. 그런 부분들에서도 전혀 이제 성능 지장이 없도록 굉장히 튼튼하게. 그렇죠. 기계나 어디 한번 부딪히거나 네, 이러면은. 네, 그렇죠. 근데 저희 댓글들이 또 많이 달려 있어요. 네. 재료가 어떤 건지 가격이 얼마나 하나요? 그렇죠. 이제 구매를 하시기 위해서는 가격이 제일 중요합니다. 네. 저희 제품은 지금 40만 원 후반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제품의 약 3분의 1 정도 가격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 아니 왜 이렇게 저렴해요? 뭐 조금 안에 내용물이 시원치 않은 거 아니에요? 내용물을 시원찮게 만들려면 저희가 안 나왔겠죠, 그죠? 네. 기본적으로 네. 그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보급형 프린터랑 성능이라든지 스펙이라든지 모든 게 다 똑같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이 제품을 개발한 이유가 네네. 누구나 사용할 수 있는 프린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아~ 그리고 아빠가 네. 그러니까 아빠 용돈을 조금만 아끼면은 네네. 우리 아이들에게 좀 쉽게 사줄 수 있는 가격을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저희가 가격을 정해놓고 네. 제품 개발에 들어갔어요. 네, 자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마지막 것도 빨리 한번 풀어볼까요? 네네. 자. 짠! 저렴한 유지 비용. 네, 방금 가격 네. 얘기했고요. 네네. 근데 또 궁금한 게 있어요. 아무래도 3D 프린터는 아무래도 학습용이다 보니까 선생님들이 좀 많이 관심을 가지실 그렇죠. 것 같은데 네. 네, 구매하신 분들 반응이 좀 어떠세요? 제가 지금 벤처나라에 이제 저희가 들어오고 나서 지금 학교 쪽에 굉장히 큰 인기를 얻었습니다. 네네. 벌써 시중 한 20개 학교에서 제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선생님들이 이제 제품은 마음에 드는데 이제 가르치는 부분, 아이들이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걸 가르치는 게 조금 걱정이다 하셔가지고 네네. 저희가 아예
교사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전문 홈페이지를 만들었어요. 아~ 그게 들어가시면은 그냥 그 3D 프린터용 교환이 자동으로 뜨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네. 어느 분이시든지 쉽게 이거를 가지고 교육하실 수도 있고 또 자습도 하실 수 있도록 만들어뒀고요. 네. 아까 말씀하셨던 유지비용 부분도 네. 뭐 흔히 많이 하시는 저 오해가 네네. 프린터는 50만 원인데 네. 뭐 재료가 100만 원 아니냐 네네. 이런 오해를 하시는데 네. 굉장히 저렴한 가격, 시중에서 판매되는 가장 네. 저렴한 가격대로 저희가 준비를 하고 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 이렇게 장점이 많은 KLF의 3D 프린터 코비스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네, 네. 3D 프린터 코비스 제품도요. 우수 벤처 창업 기업 시장 개척의 딥돌 조달청 벤처나라 홈페이지 들어오시면 함께 구매가 가능하십니다. 저희는 잠시 영상 보고 다시 마지막 세 번째 제품 만나보도록 할게요. 고품격 리뷰쇼 벤처나라 X파일을 실시간으로 시청하고 계십니다. 네, 조달청에서 아주 야심차게 준비한 벤처나라 X파일은요. 벤처 창업기업들의 제품을 아주 대놓고 홍보하는 자리인데요. 이렇게 홍보하는 이유, 바로 믿을 수 있기 때문이겠죠. 네, 그렇습니다. 아, 이제 어느덧 마지막 제품인데요. 지금 제 옆에는 마지막 제품을 갖고 나오신 대표님이 나와 계시는데 네. 본인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희열 유리 대표 김부선입니다. 저희 회사는 로우탱크 양변기 절수기기를 제조, 판매하고 있는 물자락 전문업 등록업체입니다. 네. 아 근데 저희가 이제 자랑할 게 많은데 지금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빨리 시연을 보여드리고 싶으시다고. 네. 그럼 바로 일단 네. 작동법을 한번 보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보여주세요. 네. 네. 우선 저희 이제 더더리는 제가 이제 손에 쥘 수 있을 정도의 작은 크기거든요. 이게 이제 지금 보여주시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작아요. 지금 이게 저희가 시연을 위해서 만들어진 수조 양변기인데 이 안에 들어가 벽돌 두 개 역할을 얘 혼자 하내거든요. 지금 여기에 이제 물이 저희가 지금 가장 많이 보편적으로 보급되어 있는 절수 그 로우테크 양변기 수조가 13리터예요. 그러면 저 2리터 PT병이 지금 6개 이상이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거는 지금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절수형 변기가 건축법상 바뀌어서 6리터로 바뀌었는데요. 네. 실질적으로 6리터라는 변기에도 물이 8리터 이상이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이제 8리터 정도로 부어볼게요. 지금 이게 지금 2리터짜리 4개를 넣겠습니다. 네. 야, 이렇게 절수가 된다라고 하면은 일단 수도 요금도 절약이 되는 거고. 예, 그렇죠. 지금 수도 요금 부분도 굉장히 절약이 많이 되는데요. 네. 지금 이곳이 대전이잖아요. 정부청사 있는 대전인데 네네. 대전시가 2017년 3월 말 이제 통계 자료에 의하면 네. 60만 9천 세대 약 60만 9천 세대가 집계가 되고 있어요. 60만 9천 세대에서 절수기를 다 보급이 되어서 절수를 한다고 했을 때 약 1톤씩만 절약되면은 월 60만 9천 톤이 절약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연간 70만 톤 이상, 700만 톤 이상이 절약이 돼요. 근데 이거를 또 수도요금으로 환산을 하게 되면은 수도요금이 대략 대전이 약 950원 정도에서 970원 정도인데요. 네네. 그 부분이 저희 그 연간 700만 톤이 절약됐을 때는 76억 원 정도 약 지금 대전에서 76억 원 정도를 절약을 할 수가 있어요. 네. 적은 수치임에도 불구하고 이게 적은 작은 실천이 큰 돈을 지금 저희가 절약을 할 수가 있거든요. 진짜 그러네요. 이거 하나로 해서 연간 70억 원대의 돈들이 절약이 된다. 예. 진짜 누가 다 필요한 거 아니에요, 이거 그렇죠. 보면? 근데 예전에는 이제 벽돌을 넣어가지고 이제 절약을 했었는데요. 요즘 양변기 수조가 굉장히 작아서 벽돌이 안 들어가요. 네네. 근데 우리 집은 양변기가 커서 벽돌을 넣고 싶으시다 하시면 양변기 그 벽돌을 넣으실 때 랩이나 뭐 쿠킹오일을 싸가지고 네네. 그 비닐봉지에 넣어서 넣으시면은 이제 네. 이 수조 안에 것들이 이제 그 장비를 건드리지 않고 고장 원인을 없앨 수가 있거든요. 오. 지금 이제 물 8리터 정도 다 넣었어요. 네네. 이제 이거 이제 저희가 시연을 하기 위해서 먼저 아무것도 설치 안 한 상태에서 물을 내려보겠습니다. 이야, 네. 쑥 빠지네요. 와, 진짜 시원하게 빠져요. 네. 지금 한 지금 보여드리면 대략 이 정도 지금. 그렇죠. 물이 한 번에 빠진 게. 네, 이 정도 물이 빠졌거든요. 네네네. 이게 저희가 장점 중에 하나가 또 누구나 쉽게 빠르게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양변기 수조 뚜껑만 로우테크 뚜껑만 들 힘만 있으면 네네. 이제 10초면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속으로 한번 세봐 주세요. 몇 초가 걸리나? 네. 제가 이제 제품 뚜껑을 열었다 치고요. 네. 방송이기 때문에 속으로 세면 안 되고 예. 크게 세게요. 크게 세 주세요. 자. 1 2 3
4. 설치가 끝났습니다. 오, 오? 어, 끝이에요? 네. 10초도 안 됐는데요? 예, 네, 지금 저희가 안에 내부에 있는 장비를 교체한 것도 아니고 네. 아무것도 교체한 게 없이 지금 설치 끝났거든요. 이게 끝이에요? 네, 그래서 아주 간편하죠. 네네. 지금 다시 근데 시연을 위해서 네, 제가 도와드릴게요. 물 한 번만 다시 부을게요. 어이구야, 이 물량이 어마어마하네요. 아니, 이거는 그냥 엄마 심부름으로 어린이들이 설치를 대신 해도 될 것 같아요. 예, 이제 이 저희가 이제 교육용으로도 네네. 이거를 교구제로도 많이 학교에서 교육 홍보를 하는데요. 너무 이제 아이들이 자석을 넣어서 이제 물절의 홍보 효과도 있고 네. 아이들이 직접 만들어서 집에 가서 실천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도 네. 따로 운영을 하고 있어요. 아니, 이거 어릴 때 저희 엄마가 물 절약한다고 변기 안에다가 벽돌 이렇게 집어넣어서 예. 그런 원리랑 비슷한 거네요. 예, 맞아요. 근데 벽돌은 지금 이 안에다가 넣어서 물만 적게 차게끔 하는 네. 원리인데요. 얘를 한번 이제 설치를 했으니까 네. 시연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어? 지금 물이 차이가 나시 보시나요? 이야. 와. 예. 이 정도 이제 물이 절약이 되는데요. 네네네. 물이 적어서 용변이 안 내려갈 거라는 생각은 버리시면 돼요. 양변기에는 과학, 숨은 과학의 원리가 또 숨어져 있거든요. 이 사이펀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윗물만으로도 이미 용변은 다 쓸어 내려가고 있어서요. 네네네. 이제 사용하시는데 전혀 불편함이 없어요. 내 아예 생활 습관을 바꾸거나 할 필요 네네. 없이 이 작은 더더리 하나만 넣어도 연간 이제 우리 집 물 네. 절약하는 게 2,000원 네. 그렇죠. 아까 그 절약은 절약할 수가 있어요. 네, 말씀하셨고 네. 지금 보니까 이 녹색 기술 인증서라고 네. 이렇게 인증을 또 받으셨네요. 네. 네. 지금 저희가 굉장히 이걸로 인해서 상과 뭐 인증과 여러 가지를 받았는데요. 네네. 이건 이제 가장 대표적인 환경 기술원을 해주는 환경부 장관을 받은 네. 이제 녹색 기술 인증서고 네. 이거는 이제 또 일부에 지나지 않아요. 저희가 좀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그래도 네네. 조금 홍보하고 싶어서 네. 양감만 또 가지고 왔습니다. 아이고 잘 갖고 나오셨습니다. 네. 지금 페이스북 댓글에도요. 와 진짜 편해 보이네요. 신기하네요. 학교에 설치가 됐으면 좋겠다고. 너무 물 절약돼서 좋다고. 네. 이런 댓글들이 많이 보내주셨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장점이 부속품을 이제 교체하면은 이제 교체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예, 맞아요. 부속품 지금 보셨잖아요. 저는 네네. 여기다가 저희가 더더리 이거 딱 하나만 지금 설치를 한 거거든요. 네. 사용하시는 거 그대로 로우탱크 양변기 원리는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네. 지금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설치되어 있는 건축 가정에 있는 로우탱크 안에다가 90% 네네. 설치할 수 있고요. 네. 이 더더리만 설치를 하시면 돼요. 네, 네. 알겠습니다. 우리 흰여울 누리 김보선 대표님과 양변기용 절수기 더더리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네, 더더리도 우수 벤처 창업기업 시장 개척의 디딤돌 조달청 벤처나라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구매 가능하시고요. 자, 이제 저희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고 앞에 네. 나와주셨던 대표님들도 다 같이 네, 앞에 나와주세요. 네, 1번, 2번, 3번 순서대로 서주십시오. 네, 자, 네, 1번, 2번, 3번. 네. 네, 아 오늘 그 벤처나라에 등록된 상품, 네, 우리 세 가지 제품들을 이렇게 만나봤는데 네. 오늘 나오셔서 어떤지 소감 한마디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1번부터. 네. 네, 뭐 재미있는 시간이었고 짧은 시간에 소개해 드리다 보니까 이제 뭐 말씀드리지 못한 부분들도 있지만 네. 이제 뭐 무거운 화분 옮기지 마시고 가벼운 급수기 이동하시면서 편안하게 물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저희 제품이 작년에 벤처나라 판매 1위였습니다. 어이구. 부끄럽지 않게끔 올해는 대한민국 판매 1위를 꼭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네, 너무 즐거운 시간이었고요. 저희 짧은 시간에 정말 홍보를 많이 못했는데 많은 관공서에서 꼭 눈여겨봐셔서 저희 제품 많이 홍보해 주시고 구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럼 이제 네. 여기서 이제 이분들의 순발력을 보기 위해서 그거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벤처나라는 뭐뭐다. 자, 1부부터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벤처기업은 네. 울타리다. 울타리다? 네. 아, 울타리가 좋습니다. 네, 네 일단 네, 울타리가. 네. 벤처나라는 든든한 큰형님 같은 우리의 성장의 발판이다. 성장의 발판이다. 아, 좋고요. 네. 벤처나라는 벤처 창업기업의 답답함을 이제 시원하게 뚫어줄 수 있는 톡 쏘는 사이다다. 너무너무 좋은데요. 마치 네. 굉장히 외워오신 것처럼 말씀 너무 다들 잘해주셨어요. 네. 우수 벤처 창업기업이 생산하는 제품과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거래할 수 있는 조달청 벤처나라. 오늘 소개한 제품 말고도요. 다양한 종류의 제품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자막 밑에 나가고 있죠. 벤처나라 사이트 주소. 직접 벤처나라 사이트 들어가셔서 우리 우수한 기술력을 자랑하는 제품 구경도 해주시고 구매도 해주시면 금상첨화가 아닐까 싶습니다. 네. 오늘이 두 번째 시간인데 또 세 번째는 언제 만나오죠? 네. 세 번째는 5월 11일 목요일 오후 2시에 벤처나라 X파일 3편으로 저희가 함께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구호 한번 외치면서 이 시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기 위에 저거 읽으시면 돼요. 네. 네. 자, 제가 먼저 외치겠습니다. 힘내라 벤처 창업기업. 벤처나 많이 사랑해주세요. 하트 날려주세요.